제가 볼 때는 1타 5피입니다. 네.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무능으로 대표되는 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대표되는 김현미 장관. 그동안 참 국회에서 독선적인 모습을 보였던 추미애 장관. 이 세 분에 대한 인적 쇄신을 이끌어 내면 좋겠는데 이게 좀 부담스럽다면 추미애 장관이라도 좀 대통령께 그 요구를 해서 인적 쇄신을 이끌어내면 첫째는 야당의 공세에 밀려서 이렇게 인적 쇄신 하는 것보다 이낙연 대표의 이런 제안을 수용하는 입장으로 가면 이낙연 대표도 자신의 공으로 만들 수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새로운 라인업으로 국정을 좀 이끌어갈 수 있게 좀 길을 터주는 대통령을 손해보는 게 아니다. 세 번째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게 추미애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가 야당에서 객대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추미애 국감이 되거든요. 네. 그때 이낙연 대표께서 추미애 장관을 일단 사퇴를 시키면 일단 야당이 기미 빠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정감사에 타켓이 없어져 버리는 네. 거죠. 그다음에 또 우리 야당이 지속적으로 추미애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야당의 또 입장을 좀 수용하는 또 협치의 틀을 또 마련할 수 있는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이낙연 대표가 첫 번째 시험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인적 쇄신을 대통령께 좀 요구하고 그런 것들이 수용되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네. 생각해서 판도라를 열어봤습니다. 네. 얼핏 보기에는 네. 상당히 일리가 있죠. 그럴싸한 말인데요. 역대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취임부터 지금까지 40%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역사상 최초의 대통령입니다. 지금 제 생각으로는 성공한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무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낙연 대표는 선긋기를 할 수가 없고 할 마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인적 쇄신을 주장한다 하는 것은 지지자들로부터 엄청난 이반과 역풍이 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길이 아니다. 이낙연의 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일단 들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낙연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각을 세워라. 그것을 막 파괴적으로 자 자르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따로 또 같이 이런 행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독대를 통해서 그것을 제시를 하고 대통령이 이낙연 대표를 존중을 하는 입장에서 전격적으로 수용했다라는 그런 뒷얘기는 식으로 이낙연 대표의 내면적 강인함 이런 것들을 국면을 보여줄 수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마치 무자르듯이 문재인과 각을 세우고 야당과 각을 세우고 그래서 코화지지층을 확실히 이낙연 대표 쪽으로 가져오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조금 우리 정청래 의원님께서 조금 너무 분명한 것은 편협적으로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저가 오늘 각은 분명히 서는 것 같아요. 네. 늘 서왔습니다. 관련 여론조사 중에 짚어볼 만한 게 있을까요? 임기 말이 되면 지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다만 문재인 대통령까지는 정치적인 유산이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도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을 갖고 고정지지층이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인 유산을 갖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대표는 사실 그런 정치적인 유산이 명확하게 없기 때문에 과거 총리들처럼 이게 그냥 바람이 확 불면 그냥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 같은 그런 징크스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네. 문재인 대통령과 당장 각을 세우지 못하는데 집권 4년 차 후반 5년 차가 되면 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목소리를 뭐 내년 초반이나 후반부터 내겠죠. 그리고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자진해서 물러난 것처럼 만약에 대통령들이 좀 낮아지고 계속 이게 정부에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 추미애 장관 본인이 물러날 가능성이 높고요. 이낙연 대표가 물러나게 하는 뭐 그런 대통령한테 각을 세우면서 쓴소리하는 그런 가능성은 커 보이진 않습니다. 네.